사람의 마음 자리란 지극히 미묘하여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침묵으로도 통할 수가 없음이라. 오직 화두가 일념이 되어 이일만을 염두에 두어 결정 거듭지 않게 해야 하나님. 철저하게 어둡지 아니한다면은 저절로 한의단을 이루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가 올 것이라. 여기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걱정일란 부디 하지 말고 또록또록 하고 분명하여 어묵동정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하여 의단을 키워나가이면 반드시 좋을 때가 오나니라. 부디 지혜 없는 사람에게 점검을 받지 말고 참된 종사를 만나서 빈틈없이 점검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이 인간 평생 원각경 미륵보살장에서 왜 윤회를 하는가? 왜 나고 죽고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일부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계속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생사윤회를 하는가? 생사윤회에서 기꺼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한번 태어나면 늙어가는 괴로움, 병든 괴로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괴로움, 원수를 만나서 큰 고통받는 괴로움 그 속에서 번번이 고생을 하면서도 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대원을 세우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인간 세상이 참 힘들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이 세상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참나를 깨닫겠다고 간절한 원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팔고 때문이다. 팔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알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을 보면은 시달다 태자가 청년이 되어서야 사문을 유관하면서 노인이 있는 걸 알고 병든 자가 있는 걸 알고 죽음을 봤다는데 그건 경전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는 노인이야 날마다 봤겠지만 아, 노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노인이 설설 눈을 뜨고 있구나. 내이 젊은 몸뚱이가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늙어가는 내 안의 노인을 보고 나면은 노인을 공경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을 잘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다타 태자는 자기 안에 노인이 있는 것을 서문으로 나가서 보았고 또 정신 양식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내 안에 병이라는 게 멀리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항상 병은 어디인가 있어야 되지. 인간은 어딘가 한 군데는 아프면서 살도록 돼서 안에 병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오질 않는다. 아예 한 가지 병 정도는 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벗삼아 살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벗삼아 살 때 사는 것이지 아무 병도 없이 살려면 그 사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요번에 석종사에서 한 분이 49절 냈는데 부인이 하는 말씀이 스님 우리 집 처사는요 우리 집 남편은요 예를 들어서 5시에 일어난다면 1초만 틀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1초만 딱 5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운동하고 몇 시에 약 먹고 몇 시에 자고 정확하게 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단 한 숟갈도 먹어본 일이 없고 좋지 않다는 건 요만큼도 안 했는데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겠다.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 정확하게 지키려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무 먹을 거 안 먹고 안 먹을 거는 딱 지키려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좀 일찍 가신 것 같습니다. 아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안 죽을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먼저도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와서 저는 새해만 되면 정말 금년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친구 간에도 이렇게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하겠다고 잔뜩 써놓고 정말 한 달도 못 가서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나는 꼭 같이 대답하는 말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법문을 하면 법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자기 최선을 다하면 따로 잘할 게 없다. 다음 날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적당히 하는 사람 치고 인생 잘 사는 사람이 없다. 잘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에 오늘 할 일을 하라.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인간은 너무 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제 태어나는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는 괴로움을 몰라요. 내가 태어날 땐 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태어나면서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태어나는 괴로움은 나는 잘 모르는데 두 번째 늙는 괴로움, 세 번째 병드는 괴로움, 네 번째 죽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아, 내 안에 멀리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항상 죽음이 같이 있구나. 살아서 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죽음은 저절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죽음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다섯 번째. 구하는 걸 다 얻으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걸 다 얻으면 더 큰 걸 찾습니다. 더 큰 걸 찾아요. 지금 북한 우리 동포들을 보면요. 밥 세 끼 제대로 먹는 사람이 많지 못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밥 세 끼는 다 더 먹지만은 지금은 뭘 찾습니까? 옷 한 벌을 입더라도 요즘 꼬맹이들도 보면 다 무슨 버버리 코트, 무슨 폴로, 무슨 뭐 응? 이상한 거 그거 애들이 누가 무슨 폴로 입겠답디가 버버리 입겠답디가 맥지 어른들 허영심 때문에 애들을 그냥 자기네끼리 경쟁심을 만들고 아무리 자기 구하는 걸 더 찾아도 이젠 내가 그만해야지 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기 전엔 점점 더 큰 걸 찾는다 이 말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하는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던데 진달래꽃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꽃이라고 한다 그랬죠. 진짜를 달래. 반지를 주면 목걸이, 목걸이를 주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주면 또 뭐 나중에는 이름도 없어요. 진짜 달래, 진달래. 그러면 진달래가 되는 동안은 결코 우리는 마음의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 내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내 마음 쉬어버리고 내 마음 수행 안 되기 전엔
안 된다는 결론이 됐고, 그 다음 미운 사람 만나는 거, 미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하고 싸운 사람 만나는 걸 말합니까? 그것도 물론 그렇죠. 남편하고 뜻이 안 맞고, 부인하고 뜻이 안 맞고, 아들, 딸들은 애를 먹이고, 친구들 간에도 미운 사람은 항상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전생에, 다음 생엔 당신은 내 아버지 되고 내 어머니 되고 이렇게 맺었던 것을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습니다. 그래, 풀자.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만 맞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 한 평생이 그 여덟 가지 고통에서 안 받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보는 눈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 동안은 100년, 1000년,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그거는 따라다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거들란 대원을 세워라. 그 팔고는 받기로 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시는 이런 고통 안 겠다는 내 마음을 깨닫겠다는 대자유인이 돼서 라라레라라 라라레라라 타평가를 부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연히 깨달아서 그러한 대원을 세워라. 그럼 대원을 세우려면은 코끼리 무게가 무겁습니까? 강아지 새끼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 그게 문제. 코끼리가 무겁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 코끼리와 강아지는 무게가 꼭 같습니다. 스님, 한번 재볼까요? 고기꾼 쓰는 코끼리가 훨씬 많죠. 이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할 때 비둘기가 날아오죠? 비둘기가 매에게 쫓겨가지고 독수리에게 쫓겨가지고 살려달라고 쫓아오니까 품 안에 이제 안겨준다 이 말이요. 내가 옛날 해인사 쫓아가서 젊었을 때 다람쥐를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다람쥐가 우리 스님 호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우리 스님 호주머니 속으로. 그때 난 그걸 깜짝 놀랐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나하고 어디 저 뒷산에 가서 하면 그 짐승이 우리한테 와 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잡아먹을 고기 먹는 기운이 남았고 나는 그게 딱 끊어졌고 내한테 와서 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전생 수행할 때 비둘기가 와서 숨은 건 당연하다 이 말이야. 매가 쫓아왔다 이 말이야. 비둘기를 내달라. 난 못 내주겠다. 모든 남이 생명을 내 생명처럼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잡아먹을 비둘기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니는 비둘기 생명만 소중하고 나는 굶어 죽어도 좋냐 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 내 허벅지 살을 비둘기만큼 끊어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땐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지만 저도 그런 원을 세웁니다. 언젠간 나도 비둘기 한 마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 몸 다 바칠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해지다. 지금은 제가 택도 없어요. 지금은 해보면은 내가 이 밑에 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잘 모시기 위해서 내가 저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보호사나 그 저기 직원 근무하는 직원 선생님들을 원체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물동을 쌓아가지고 그거라도 이리 닦아드려버리면 그 향기가 별로 아직도 탁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 언제가 되면 나도 이런 남이 어른 똥을 이렇게 닦아드리면서도 전혀 좀 역하지 않고 그냥 내 몸 닦는 것처럼 될 때까지 끝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 끝없이 수행하겠다는 그게 원이거든. 그러면은 그래 비둘기를 위해서 충분히 살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딱 안 가면 아직 불자가 덜 됐단 얘기야. 나는 내가 못할지언정 아 언젠가는 나도 한다. 지금도 할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 죽어서라도 내 몸뚱이를 그냥 버리지 말고 내 상자들 보고 딱 죽자 말자 내 죽거들란 6시간 만에 눈을 빼서 기증하고 나머지는 한 1년 반 동안 냉동실에 놔두면서 내 간하고 딱 맞는 사람일 때 간 내주고 위 내주고 뭐 내주고 해서 한 1년 반 넘걸란 이 고깃덩어리란 내가 다시 석종사로 보내달라 했으니 왔걸란 한 7토막이나 5토막 잘라서 저 나무에게 좀 묻어주라. 내 고기를 가지고 나무에다 걸음을 해서 다음 생에 왔을 때 그 공기를 마시면서도 들미 안 하고 나무 하나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원을 세우고 이걸 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는 허벅지를 끊어서 비둘기 달래면 못 주고 있어. 내가 못 줘.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게 어려워. 와, 그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이 말이요. 부처님, 어쩌면 당신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그런 스승이 있었길래 부처님 두고 보십시오. 저도 정말 끝까지 갑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래서 허벅지살을 딱 끊어가지고 이래 저울에 대니까 매가 하는 말이 딱 매 비둘기 무게만큼 줘야 됩니다. 하니까 좋다. 비둘기 무게만큼 주겠다 해서 저울에 쟀다 이 말이야. 허벅지살을 다 끊고 살이란 살을 다 해서 비둘기 10배만큼 해도 비둘기가 무거운 거예요. 비둘기가. 나중엔 결국 그 부처님이 전체가 저울에 올라가니까 비둘기가 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생명의 무게는 꽃 같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다. 조그마한 개미새끼 생명의 무게나 코끼리 크다구만 그 코끼리 무게나 꽃 같다 이 말이요. 내 상자 중에는 뚱뚱이가 서열아서 왕뚱, 큰뚱, 작은뚱 세 사람이 있는데 그러는데 그 왕뚱이든 삐쩍 말은 우리 주지스님이든 생명이 무게는 꽃 같아. 여러분들도 출세한 사람이나 좀 힘든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생명의 무게는 꽃 같습니다. 왜냐? 생명이란 네 생명, 내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믿으면 내가 그렇게 완전한 평등, 비로자나불이요, 법신자리라면은 이걸 놔두고 팔고 때문에 여덟 가지 고통 피해가지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를 받아들이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더위를 받아들이듯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팔고 여덟 가지 고통 이거는 겨울 추위를 받아들이듯이 그냥 받아들일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싫으면 이 나고 죽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그럼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장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한번 다시 읽어보자는 말씀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가벼운 비난에도 화부터 낸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친다. 평생 먹을 양식을 얻는 기회로 살려낸다. 남이 비방하고 남이 나를 욕할 때 아, 내 평생 먹을 양식을 얻어내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생사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염기염멸을 위지 생산이당 생사지제하여 수질력체기화두니 화도가 순이로이면 기멸이 즉진이오 기멸 즉진처를 위지저이기오 척종의 모화두를 위지무이기오 척종의 불매화두를 위지여이라 측차공정영지는 무괴모자비니여시용공허이면 불일성진이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눈 알죠? 눈. 이 우리
성철 큰 스님 문자로 눈깔. 성철 큰 스님은 눈이라고 잘 안 합니다. 네 눈깔 있나? 예수님 저 눈 있습니다. 눈깔 찾아가지고 눈 찾아가지고 눈 가지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기 눈 가지고 자기 눈 안 보이거든. 날 보고 눈썹이 시커멓다는데 나는 시커먼지 안 시커먼지 거울 봐야 알았어. 자기 눈 가지고는 자기 눈 못 보죠. 그래 어떤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데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찾아서 떠났어요. 눈을 찾아서. 그 사람 눈 찾아집니까? 못 찾아집니까? 헌 동네 방네도 눈 찾아 돌아다니니까 어떤 지혜 있는 스님이 그때는 거울이 없을 땐가 봐. 거울이 없을 땐 뭐로 봤어요? 그릇에 물 떠놓고 물에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비췄다 이 말이요. 자기 모습을. 거울 만든 사람도 좋은데 못 갔을 거요.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쁘니 좋으니 이 세상에는 이쁜 얼굴 있고 나쁜 얼굴 따로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얼굴이나 내 얼굴은 하나밖에 없는 얼굴입니다. 정말 소중한 얼굴이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남의 얼굴 닮아간다고 응? 눈꺼풀을 쌍눈꺼풀을 잡아채고 응? 코빼기를 그냥 뺀지로 잡아 올리고 진짜 멍청한 일들이거든요. 진짜 멍청한 일.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어떻게 남한테 팔아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와 이거야말로 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이다. 누가 하죠? 이 사람아 내 얼굴 없어지면 지구상에 그 얼굴 없어지는 거야. 자기 얼굴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얼굴 소중한 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을 찾아서 온 데 헤매고 다니니까 어떤 스님이 그 보소 그릇에다가 장독갈이다 장독뚜껑에다가 그때는 세수대야도 없었던가 장독뚜껑에다가 물을 가득 해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물이 가라앉았을 때 맑은 물에다 비치면 눈이 보이니까 한번 보여보라고 하니까 그 놈을 집에다 눈 찾아 돌아다니는 놈을 집에다 데려다가 장독뚜껑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리 보니 아이 눈이 거 있거든 눈이 눈 찾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찾은 겁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본래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 웃지만 여러분들 몸 안에 완전 평등한 코끼리와 강아지 무게가 비둘기와 인간의 무게가 꼭 같은 그 숭고한 마음 부처가 여러분들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찾는 스님들은 바깥에서 찾아 바깥에서 눈은 찾으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찾는 마음을 쉬어버려 가지고 본인이 되어버릴 때 하는 건데 쉬어버리라면 화두까지도 안 하고 내버려 그냥 적적한 거기를 그건 줄 알고 그냥 내버리면 그거는 요원한 얘기야. 절대로 못 찾아. 거기에서 적중의 무화두를 위지 무기요. 그 고요한 속에서 마음을 찾겠다는 마음을 쉬어버린 속에서 거기에서도 나는 누구인가가 오직 모를 뿐인 하나가 돼서 공정영지가 돼서 공정영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모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찾았다는 마음, 여유했다는 마음, 적적했다는 마음이 망상번뇌가 둘이 아니고 둘 다가 홀연히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즉차공정영지요. 그러면 찾은 게 아니거든. 그럼 찾은 게 아니라면 그래서 뭐라 그랬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마하바냐바라밀이 마하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하바냐바라밀이니라. 이거 엄청난 말들이거든. 엄청난 말이라. 해국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해국이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쳐들어갔죠. 그죠?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냥 다 도망을 가고 총칼을 보고 다 도망가는데 스님들은 나무 아래서 떡 앉았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냐? 어떻게 저렇게 편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이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저리 편할 수가 있느냐? 저 뭐 하는 사람이냐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쫓아가서 시자가? 신한가? 시장가? 뭐라고 불러? 부하가? 와요? 하고 물으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은 나는 대 알렉산더 대왕이 신한데 물어보라고 했다. 아 본인 보고 와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저 건부랑진 놈이
폐하께서 직접 와서 물어보랍니다. 저걸 칼로 목 몸땡이하고 모가지를 둘로 만들어 버릴까요? 야 이놈아, 그럴 뿐들이 아니다. 내가 직접 가마 해서 당신들 누구니까 이렇게 편안합니까? 묻는 사람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대 알렉산더 됩니다. 당신 건 이름이고 물을 줄 아는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콱 맥혔다 이 말이야. 해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해국인 줄 몰라요. 절에 들어와서 붙인 이름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를 찾아가지고 해인사에 아마 다섯 번은 왔을 텐데 붙들어 갔다가 김정순이라는 애가 있자 그랬지 해국 스님이라는 사람 있냐고 모르니까 못 물어서 못 찾아간 거든. 우리 아버지 딱 날 찾아오기만 찾아오면 지월 스님이 날 손잡고 저 산에 우리 물고기 구경 가까이서 데리고 간 날 돌아와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날 찾으러 왔다 간 날이더라고. 김정순이 찾으니까 내가 속명이 김정순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땐 난 절에서 학교 다녔거든. 절에서 스님으로 학교 다니니까 아 여자들 못된 거는 내 그때 알았어. 그때 김정순이라고 이름표 표딱지를 붙이고 다녔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은 교복 입고 표딱지를 붙였는데 그때 내가 시를 잘 써가지고 시 입선을 해가지고 뭐 좀 이제 알려진 때가 있었는데 조천 양진사에서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면 한 40분쯤 타야 학교를 가는데 이 여고 다니는 애가 김정순이 아니라 이정순이고 신성 여고 다니는 애가 김정순이 정순이가 둘이라. 아 그것들은 콩 내가 타는 버스까지 기다렸다가 정순아 여 앉아라. 자기네 친구끼리 정순아 정순아 하는데 내가 어찌할게요 도대체가. 아 내가 그냥 아 절에서 부처님이 여자를 조심하라 했구나. 여자란 저렇게 못된 것들이구나. 내가 지그들한테 뭐 잘못한 일이 있나 뭘 한 일이 있나. 뭐 절에서 학교 다니니까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책만 옆구리에 끼고 타고 자기네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만 타면 정순아 이리 와 이리 와. 진짜 개똥꼬만 같은 놈들이라 아주 그냥. 그래 내가 하도 그걸 이해가 안 돼서 지금은 여자들을 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정말 어린 때 절에 들어와서 여고생들이 뭐 심리를 모르지. 관음사 주지를 했는데 반 할머니가 돼서 아 그 여고생들이 찾아왔어. 할머니가 다 됐더만. 나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때 와 나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순아 정순아 그랬어요. 저희들이 스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 지랄한다 내가 정말 정말로. 그 정순이라는 것도 붙인 이름이요. 해국이라는 것도 붙인 이름이요. 말할 줄 아는 이 자리,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둘이 아닌 이 자리, 생명의 무게는 꽃 같은 그 자리가 나지? 정순이도 정순이가 아니라 이름이 정순이고 해국이도 해국이가 아니라 이름이 해국이란 말이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이름에 팔고라는 이름에 여덟 가지 고통이라는 이름에 이름뿐인 이름에 평생을 속고 살고 있다 이 말이오. 그렇게 볼 때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일체 중생은 선남자야 오늘 윤종국의 윤종국 김영비 모든 조상들이여 일체 중생은 내 탐욕이 뭐요? 코끼리 무게와 강아지 무게가 꼭 같은 나와 중생과 부처와 꼭 같다는 그 평등성을 내버리고 내 감정을 따라다니는 걸 욕망이라 그럽니다. 탐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욕망에서 벗어나고 죄업에서 벗어나는 걸 참회라 그러는데 참회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참회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을 온통 놔버리는 참회가 진참회입니다. 제가 옛날 저는 암한통이 많아서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할 때 상대방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니까 네 생각이 옳다 올 때 상대방도 옳을 수밖에 없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내 감정이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 따라가는 연고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니까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먹구름이 일어나고 먹구름이 일어나면 앞이 캄캄해서 자기 고집만 하게 되니 그 앞이 캄캄한 걸 무명이라 그래 무명.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연요이기보고 요이기변초하고 초이견수하고 수연애하고 애연
취하고 취연유하고 유연생하고 생연노사오이비오네 하느니라. 바로 보는 것이 무상이요. 무상 위체할 때 무상이요. 너니나니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 무심이요. 정해가 하나 된 마음이 무주다. 이렇게 되면은 무명이라는 게 어둠이라 이 말이야. 어둠. 수십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젯밤 여기 깜깜했죠. 부산 태양은 그때 어디 도망가 버렸습니까? 태양. 태양이 어디 부패 가버렸습니까? 아니면 뭐 롯데백화점에 아니면 신세계백화점에 쇼핑을 가버렸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죠? 그냥 빛을 비추었죠? 어두웠단 말이요. 아니 태양은 그대로 이 햇빛을 비치는데 왜 어두웠습니까? 지구가 등을 돌려서 햇빛이 싫다고 나 안 받았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탐욕이라는 욕망은 감정은 내 평등의 불성, 코끼리 무게와 비둘기 무게가 꼭 같고 인간과 비둘기 무게가 꼭 같은 완전 평등성인 그 밝음을 욕망이라는 먹구으로 등을 지었으니까 그게 어두움이라 이 말이오. 그러면 그 어두움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란 말이오.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생긴 거지 밝음 쪽으로 그냥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어디 어두움이 어디 변속관에 도망갔습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어. 부처님의 그 거룩함이 어둠이란 없다. 죄란 우리 생각의 범위 내에 있는 거지 우리 본질에는 죄가 없다. 하물며 원죄가 어디 있을까 보냐. 심불급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모든 중생과 마음과 부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을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말 잘 듣기만 하면 노예지만 내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너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부처가 되라. 당신을 잘 모시기보단 당신처럼 부처가 되라고 하는 어두움 없는 어두움이 본래 없다는 이 12연기법이 바로 무명이 멸하면 일체 모든 것이 멸한다. 즉 내 한 생각 감옥에서 벗어나면 그러나 한 생각 감옥에서 벗어나기가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한 생각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벗어난 분들의 그 세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불용구진하면 눈을 찾기 위해서 동네방네 온데 돌아다녔다는 것은 그거는 소용없는 일이거든. 유수식견이다. 번뇌망상 감정만 놔버리면 성질머리만 놔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자리다. 그러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부처님을 배워도 청정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탐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걸 얻으려고 해도 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얻겠다는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배우는 동기조차도 그 팔구를 여의려는 욕망 때문이다. 성보라 하느고 싶은 것까지도 욕망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성보라 하려고 하는 욕망은 너무나도 큰 욕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욕망을 찾아서 가다가다가 딱 욕망이 끊어진 자리 보여준 걸 화두다. 뜨라패잔나무다. 만법귀릴리아차다. 삼석은이다. 무다. 이 먹고 전체가 딱 끊어진 자리요. 욕망이 끊어진 자리요. 이러한 법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앞에서 깨달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른들이 우리만 하더라도 이 부산 근처만 해도 경봉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그러한 대단한 그런 사람들 말이요. 그분들 우리 거짓말 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삼성은이니라. 그 전에 내가 극락암 경봉스님 밑에서 입성을 볼 때인데 외국인이 왔어.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경봉스님을 물으니까 경봉스님이 그러거든. 뭐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묻거든다. 예,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도 신학자고 학자 있나? 신학자라는 건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스님, 저 하느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디 있다는 거 물어봐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마음 되게 무겁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거든. 깜짝 놀라니까. 그분이 그러면 스님은 하느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 하느님은 안과밖에 없는데 있다. 안과밖에 없어요. 달라요. 깨달은 분들은. 안과밖에 있을 수가 있나요? 내 안에 내 바깥에가 있느냐 이 말이 도대체가.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말 하나 더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 나도 한때 그랬어. 계행 잘 지키고 수행 좀 잘했다는 사람은 내가 잘 살았다는 잘못에 떨어지게 돼. 나는 이렇게 계행도 잘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응? 저놈 자석은 맨날 빈둥대고 놀고 응? 왜 저렇게 그냥 응? 계행도 안 지켜서 맨날 말썽나게 만드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겉으로는 계행을 잘 지키고 잘 살지만 안으로는 그거 못 봐주는 못된 성깔머리가 딱 독사 모양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응? 나는 돈 한 푼 아끼려고 그냥 저 부인이 말이야 마누라가 마누라라는 건 난 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마주보고 누워라가 마누라대. 옆에내가 뭔가 이번에 뭐 때문에 그걸 한번 내가 읽어보다가 무슨 글이 나왔어. 옆에내가 뭔가 했더니 옆에 있는 옆인이래. 옆에 있는 여기서 하나 다른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월광 소나타 알죠? 월광 소나타. 저는 월광 소나타라고 하는 음악을 한번 듣고 와, 그 휘황찬란한 그 달빛이 그 강물에 비치고 그 모든 새소리들이 숨죽이고 듣고 있는 그 달빛의 위력을 어떻게 음악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구나 했더니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월광이라고 하는 월광 소나타를 작곡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눈먼 소녀를 위해서 작곡을 했다더라고요. 눈먼 소녀는 달빛을 봐요 안 봐요? 못 보잖아요. 우린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저렇게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음? 저 매화꽃 피는 수선화가 저렇게 곱게 피는 걸 다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평생 저거 못 봐요. 여러분들 남편 술 먹고 좀 애를 먹이고 아들 딸들 애먹여도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애먹이는지 못 봐요. 시각장애인들은 그 애를 먹이더라도 그 꼴 한번 봤으면 그 보고 싶은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보려고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뜬 게 아니라 오만 꼴 때만 꼴 보고 싶지 않은 꼴도 다 보라고 떠진 거지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눈이 떠진 게 아니란 말이오. 귓구멍도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오만 소리 때만 소리 다 들으라고 양쪽 귓구멍이 뚫힌 거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라고 귓구멍이 뚫힌 게 아니라는 얘기요. 사바세기는. 응? 그러면 말이오. 아, 내가 조금 뭘 잘하는 것 같아도 남편이 조금 못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무게는 꼭 같다. 내가 익힌 습관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애끼는 습관이지만 남편은 저렇게 쓰는 습관이니까 습관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평생 익힌 습관을 내가 하루아침에 고치랴. 내가 이걸 쉬어주고 내가 이걸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 모든 건 평등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남 잘못을 조금도 안 받아들일 때 그건 화목이 올 수밖에 없고 평화가 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안정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 허물만 보자. 남이 걸 난 일체 보지 말자. 일체 보지 말자. 그래서 그 월광 소나타를 들어보면 월광 소나타 한번 음악 들어보십시오. 그 피아노가 통통통통통통통통 그 가는데 달빛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데 베토벤이라는 그 음악가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녀가 달빛이란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 음악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성질 안 맞는 사람이나 미운 사람은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전해질 건가? 진정성을 다해서 농사짓고 마음 농사지어 나갈 때 이것이 곧 생사윤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멀리서 찾지 말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도를 낸 사람은 자기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고는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들었던 분은 들었던 얘기요. 생쥐 알죠? 쥐, 마우스. 생쥐가 자기를 만들어주는 신 앞에 가서, 제석천 앞에 가서, 제석천왕님, 저는 고양이 새끼 때문에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고양이만 어디서 딱 떴다 하면 바들바들바들 떨어서 구멍조차 못 따라가니 저를 제발 고양이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하도 사정하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불쌍해서 고양이를 만들어줬다 이 말.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호랑이. 호랑이는 고양이를 딱 보면은 가죽 자기 호랑이 모양하고 고양이 모양은 꼭 같죠? 자기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생선가시나 얻어먹고 다닌다고 고양이를 보면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나무에 탁 붙여두고 간대요. 난 안 봤어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 이 말이요. 이 호랑이를 그렇게 겁이 나니까 막 그때는 산중에 살 때라 호랑이 때문에 고양이가 도저히 맥을 못 쓰니까 제석천왕 찾아가서 제석천왕님 저는 도저히 호랑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호랑이를 좀 만들어주인. 하, 그 자식 그거 참 왔다 갔다 하냐면서 호랑이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얼마 있다가 사냥꾼이 와서 계속 호랑이를 잡아대는데 총소리만 나면 이건 더 죽겠어. 제석천왕한테 가서 아이고, 호랑이가 너무 몸뚱이가 크니 도망다니기도 어렵고 생쥐가 좋겠습니다. 생쥐가. 도로생쥐를 만들었단 말이야. 도로생쥐를.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날 자기가 만난 남편, 자기가 만난 부인, 자기 가족, 현재에 만족 못한 사람은 생쥐가 고양이일 돼도 괴로움은 따라다니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돼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미륵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이 됨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참나를 배신하고 감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 가운데 떨어져 있기 까닭이라 만약에 미움과 사랑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을 수가 있다면 차별성에 따르지 않고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이장이나 사장이나 이치로 된 장애나 현실로 된 두 장애를 영원히 소멸시키려면 스승을 구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며 보살이 원을 일으켜 그에 수순하고 대열반에 의지하여 머물지니라. 시방세계의 보살들은 모두 대자대비 원력으로서 갖가지 모습을 보여 생사에 들어가나니 모든 중생들이 애정의 견해를 부지런히 끊으면 대원각으로 들어 하느니라.
이것이 미륵보살장 결론입니다. 마땅히 알라. 여덟 가지 고통이 힘들고 가정살이가 힘들고 이 세상이 힘들거들란 아 생명이 무기가 평등하다는 잘나고 못나고 없다는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 내 감정은 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업인데 내가 업을 만들어 놓고 그 밝음을 등진 걸 만들어 놓고 무명을 따라다니는 죄구나. 그러기 때문에 무명이 없는 무명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참을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팔고 여덟 가지 고통을 가정에 안 맞는 거 잘 맞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고 왔으니 좋다 다 받아들이자. 이걸 실컷들란 이 고통이 없는 내 본래 고통인 줄 아는 자리 이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꽃한송이를 들어보이셨고 조조스님은 뜰앞에 잔나무라 했으니 왜 뜰앞에 잔나무라 했는고 화두 속으로 쏙 들어가는 길이 곧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니 금일윤병국 김영비 일가족의 모든 영가등이여 화두 일념이 되는데 어디에 고통바다가 있으며 어디에 괴로움이 있으며 어디에 즐거움이 있으며 어디 상대성이 있을까 보냐 앞과 뒤가 끊어졌으니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또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못을 투과해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금일영가 등이여 온갖 생각이 그대 마음을 휘저어서도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 일어나지 않듯이 금일영가들 본 마음은 슬플 때도 그대로요. 기쁠 때도 그대로요. 저승에서도 그대로요. 이승에서도 그대로요. 말할 때도 그대로요. 들을 때도 그대로요. 오직 이것뿐이로구나. 오직 이것뿐이로구나. 참으로 참으로 거룩하도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대중들은 세상살이가 힘들 때란 아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배신하고 내가 이런 사진을 찍었었구나. 내가 받아들이자. 어디로? 내 마음자리로 척 받아들이면 그거야말로 내 마음 부처를 키우는 걸음이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오히려 뻘밭과 진흙이 있어야 만년 꽃이 피듯이 내 이러한 모든 감정이 바로 한 생각 돌리면 바로 부처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대원력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요. 이것이 오늘 미륵보살장 이제 끝나고 다음은 이제 청정해보살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문을 수없이 해오면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까지도 한두 번 들고 화딱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면 몽땅 다 알아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법문 듣는 것까지도 빨리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써먹어버려. 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법문이나 부처님 법은 사랑해야 되거든. 유행가에 그런 말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법문 듣는 거나 법문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 한 번 수행하고 두 번 수행하고 한 번의 참수행을 하려면 만 번이 헛수행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이 헛절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자세가 생쥐가 될 때도 고통은 따라다녔고 고양이가 돼도 마찬가지고 호랑이가 돼도 마찬가지듯이 내가 나를 깨닫기 전엔 이건 마찬가지다. 좋다. 대원을 세우자. 오늘 대원을 세우는 날이 돼서 우리 홍제사 신도님들은 대원이 뭔진 모르겠다마는 아 오늘 법문 들은 중에 그렇다. 한번 언젠간 대원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봐야겠다 하시고 오늘 영가들은 아 그렇다. 대나무 그림자가 아무리 대또를 쓸어도 먼지 일어나지 않듯이 내 마음 다 못 이것뿐은 물속을 달빛이 투과해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서 왕생 극락하여 초상의 음덕을 찾아 선손 비춰주십시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미륵보살장을 들으면서 마음농사짓는 법을 배워 모든 소원을 대원으로 승화시켜 필경성불하여